조소기업은 어떤 곳인가? 경험담 소개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분께서 말해주시더라고요. 여름 방학이 끝나며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였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나를 힘들게 하며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캡스톤 디자인 지도 교수님께서 수도권 어딘가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권하셨다. 해당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사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나쁜 회사는 아니겠다고 지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오, 오빠, 이번에 추천받았던 회사 수도권 거기 있는 거 맞죠? 응, 맞아. 왜? 그 회사 저 아는 사람도 추천받아서 갔는데 회사 엄청 큰데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해서 3개월만 다니고 퇴사했대요. 갑자기 고민이 시작됐다. IT 종사자로서 야근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새벽 2시는 너무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몰랐다. 그러면서도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부서는 내가 일하게 될 곳이 아닐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해당 회사에 지원서를 쓰기로 결정했고 시간이 흘러 그 회사로부터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여전히 이 회사에 지원할지 말지 고민됐지만 그냥 면접 경험이나 쌓자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그래도 괜히 떨리긴 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나 포함해서 3명이었다. 면접이 좀 이상했다.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괜찮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듭니다.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엥? 뭐지? 언제 우릴 봤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지? 약 30분 동안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을 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에서 나온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합격 통보 전화의 내용도 이상했는데 인사팀 담당자는 축하해요, 합격입니다 이런 식이 아닌 오늘 면접 봤지?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때 이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 2018년에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회사 슬리퍼를 받고 점퍼도 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니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음이 느껴졌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에 있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사무실에는 나와 동기 2명, 사원 2명만 있었다. 회사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간 약 3주 동안은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어떤 날은 동기들과 함께 떠들기만 하고 집에 온 적도 있었다. 회사 구내 식당 음식은 워낙 맛있어 점심과 저녁을 회사에서 먹고 바로 퇴근하며 나름 편하게 3주 동안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아주 좋았다. 3주가 지나고 해외 출장을 간 이들이 돌아왔다. 이때부터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다. 회사 지원 전에 들은 후배의 말대로 이 회사는 야근을 당연시 했다. 6시 정시에 퇴근하면 오히려 눈치가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야근 수당은 안 줬다. 개새끼. 회사에 다닌 지 4개월 정도 후 너무 많은 업무량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수는 짬처리 당했는데 고객사에 방문 4일 전 장비 세팅을 급하게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수는 보통 3일 걸리는 일을 후딱 해내라고 떠맡아야 했다. 4일 내로 3일짜리 업무를 맡기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체되었고 야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하였다. 나는 그렇게 밤 11시 30분까지 야근을 하였고 그래도 사수의 배려에 주말 근무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수는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출근, 새벽 6시 퇴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출근하고 밤을 샜다. 사수는 이후에 또 한 번의 밤새는 근무를 했고 이 모습을 보며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퇴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사수의 미친 근무 사건 1개월 후 그날도 나는 역시 연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역시나 사장놈께서 회사를 한번 훑어보는데 바닥에 물이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 물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 마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장놈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바로 닫겠다고 이야기하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일이 끝나는 줄 알았다. 후에 알게 된 것인데 사장놈은 관리팀 팀장님에게 우리에 대해 언제는 듯이 이야기하셨고 나와 내 동기가 퇴근한 것을 꼬투리 잡아 우리를 해고하라 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정시 퇴근은 6시, 내 동기는 7시에 퇴근, 나는 거의 8시에 퇴근했다. 미친 새끼들 봤나?
입사 초기에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사장 아들놈으로부터 받았다. 사연을 공유해주신 분이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말아달라고 해서 대충 이야기해드리자면 회사 사원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무리도 일으킨 암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였지만 프로그래머 업무 외에도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다. 장비 셋업 및 작동, 전장 설계, 모터 튜닝 등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무튼 프로그래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이다. 사수로부터 장비 셋업에 대해 배웠는데 나름 열심히 했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고 많이 혼나기도 했다. 장비 셋업 위주로 일을 배우는데 회사 내 상사 한 분이 왜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다. 아니 씨바, 나한테는 장비 셋업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주제에. 그리고 나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찍혔는데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미친? 불성실하다고 찍힌 것으로부터 나오는 압박은 나를 짓눌렀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걸 느낄 정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누가 내게 말하더라. 하나하나 우리가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죠. 나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혼자 알아서 다 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으나 본인들은 내게 프로그래머 업무보다 셋업 업무만 시키고 프로그래머 업무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주제에 나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어찌나 억울하던지. 결국 다닌 지 7개월 후에 퇴사를 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며 안도하였다. 2개월 정도 쉬다가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슬프게도 전 회사에서 겪은 일 때문에 나는 사회 부적응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고 전공을 살려 IT 관련 직무를 얻을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다. 교수님께서 어디 조소기업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교수님이 추천한 그 기업, 노동의 대가가 개차반이며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을 갈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지 않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요. 반대로 이 영상에서 언급된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를 더 가진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망해야 마땅할 회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불 가릴 처지가 못 되는걸요? 이런...